아, 좀더 넣을까? 이렇게 넣고, 어차피 여기 포로 많이 있어봤자 다 쓰지도 못하고. 피로 찾겠다. 저장 한번 하고. 시발집료 다시 공성이요. 아, 애들이 버력이 대단한데? 이거 몇번 갈아낸 거야? 중단급 지금 한 3번인가 4번 갈아내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도 병력질이 이렇게 높다고? 들어가줘야 돼, 빠르게. 이제 쿠자이트 병력 다 갈아낸 것 같은데? 아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군단 500달인가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군단급 병력 1000 정도는 더 오겠네. 어허, 어허. 그거 가지고 안 되온. 우리 상단에도 잡아먹는 거다. 더 싸울 거야? 더 싸울 거야? 더 풀어? 잘 됐다. 그래, 천짜리 군단 하나가 더올줄 알았어. 이것까지 하면 완전히 쿠자이트 한번 싹 갈아엎는 건데. 와, 이거 시야 봐. 형. 시야 극혐이지만 어쩔 수 없다. 공기병만 싹 녹여주면 아니야, 오히려 이래서 공기병들한테 딜러키가 참 좋네. 어차피 여기서 너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한 이쯤에서 중앙까지 땡겨주고. 다행히 막히니까 중앙으로 이동했죠, 공기병이. 공기병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배치해주면 될것 같아. 아, 그런데도 이렇게 줄을 많이 군다고? 공기병 다시 오는데. 기병 돌격, 기병 돌격. 그렇지, 좋았어. 그리고 이거 앞에 능선을 넘어가는 게 나은가? 아, 이 능선 넘어가는 게 시야가 좀더 좋긴 하네. 나와. 저 공기병 못마땅한데 저거. 기병 저기다 넣어주자.
그죠? 그래도 기병 때려 박았어. 이러면 난전. 차라리 난전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아, 다 됐죠, 정리가.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녹네, 11마리. 확실히 쿠자이트가 잘 싸우고, 병종도 티어도 높고, 화력도 잘 나와. 때. 이러면, 11마리가 죽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밖에 먹을 게 없네. 흡수할 수 있는 거 다 흡수했고, 포로 잡아가죠, 이제. 포로 뭐 잡아갈 수 있나. 얘네들도 이제 티어가 많이 낮아졌죠.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다 갈아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쟤네들 이제 병력, 증기병들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쿠자이트는 쿠자이트라, 핵이 셀 겁니다. 그리고, 영주들도 많아서 병력 잘 모아 올 거야, 지금. 어, 이거는 싹 다 먹어야 돼. 다 걸러서 먹었죠? 나머지는 미련 없이 그냥 버리도록 합시다. 돈 먹어봤자 의미가 없고. 아이템 좀 좋은 것 좀 떨궜니? 갈아 낄 건 없구나. 포이 이거 바로 공성 들어가죠, 이거. 포로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병력 130밖에 없는데 굳이 뭐 공성탑 하나 더 지을 필요도 없고, 솔직히 사다리만 놓고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거라 이거 바로 공성 때리고 여기다가 포로 넣어서 다 주둔군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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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스텝을 못 참고 또 날 공격을 하네. 좀 왜 이렇게 높게 날라가? 와, 화살 꽂히는 거 봐. 저기 벌써 뚫렸어? 아, 사다리 놓고 올라갔구나. 아, 맞네. 이런 데일수록 사다리가 더 빠르지, 참. 문 열어줘. 싸운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똑똑똑. 열렸다. 지금 한 마리씩 튀어나온다. 다 됐네. 아, 나 마블 수성전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아, 수성전을 해볼 수가 없으니 이거 참. 현지 관리 고용, 새로운 병사 모집하지 말고 프로 고용, 대안 무시하지 말고 최대 여기는 200, 여기도 똑같이 200. 훈련 시키지 마. 지하 감옥 가서 넣어줄 애들 넣어주고. 그러면 다 넣었죠? 지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애들 뺏고 다 넣어준 듯. 됐어? 그러면 여기서 저장. 성관리. 아, 여기 주택건설 아직 멀었죠.
번영도도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완전 카오스 지대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와, 군단 하나 더 있네. 미쳤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군단이 웃음풀풀을 포위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것도 자르러 가야겠네요. 잘라야겠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이렇게 여력이 남으셨어요. 빠르게 잘라내고. 아, 이거 완전 평지 맵. 헤이드. 이제 세밀하게 잡아주고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중앙까지 다른 게 낫겠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낫겠다. 이 병을 조금 넓게 잡아주고 갔냐 거기까지? 너네? 진짜 다? 안 닿는 거 아니야, 너는? 슬로우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닿는 거 같죠, 화살? 저거 어떻게 불러온담? 나와봐. 불러오자 그냥. 한 이쯤 가면 닿을 거임. 알 날라다니고. 들고 있어. 아, 안올 수가 없죠. 공기형 뺍니다. 공병이득 100골.
아, 저쪽에 공기병 다 녹아버리고, 기병 다 녹아버리고, 돌격을 박았는디? 근데 보병도 나아가죠. 궁병이득 진짜 대잘봤다 이번에. 역시 궁병 일자에 그 뒤에 궁기병 이두줄딱 세워놓는 게 최고야 최고. 가자. 주자. 병력이 갖고 있는데 이게 151마리, 아 351마리, 8마리 자리가 비죠. 하나, 둘, 셋, 넷. 4마리 자리가 비는데 4마리 먹을 거 없는데 지금. 얘네들도 병력의 질이 많이 낮아졌죠 지금. 6티어, 7티어가 많이 안 보이네. 아, 현이 라이브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군요. 저 이제 슬슬 방종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저는 이제 슬슬 방종 타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 저녁에 출근이라 저녁도 챙겨 먹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일이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일이면 좀일 끝나고 와서도 방송을 하면 좋은데, 두어 시간이라도. 아, 일 끝나고 오면 사람이 그렇죠.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 아, 그냥 만사가 닥이잖아. 특히 이제 야간 일 같은 경우는 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주간 일을 하는 일로 이직을 해서, 퇴근 후에 저녁 밤 시간대에 방송을 조금이라도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자리로 이직을 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일할 때는 아예 방송 못 하고 있고, 지금은 쉬는 날에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건데, 그렇게 막 4일, 5일씩 띄엄띄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웬만해서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더 기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팔로워 수가 잘안 늘어나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는 또 일자리 찾아가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방송을 꾸준히 이제 정기적으로 하면서 또 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직을 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이야 뭐.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뭐 상관없는 거고.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족들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쓰고,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또 회사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게 또 너무 철저하게 또 관리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고. 애매하죠. 지금 또 시기가 이래서 또 이직이 또 어렵기도 한데, 찾아가면 다 길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면 다 집어넣었나? 어댔어. 오케이. 나 포로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많아졌지? 컨트롤 찍.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러버렸다. 용병 사버렸다. 이거 12티어 병종 모두 까시면 뭐야, 가끔씩 여기서 티어 높은 병종 비싸게 팔거든요? 그거 바로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쯤이면 마블2 배너로드 돈 5만 얼마 주시고 구매하셔서 플레이하기에 적절해요. 그러니까 영 이제 초기 뭐 1.3점 때는 진짜 개발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또 막 크래시도 되게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은 크래시 진짜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모드가 불안정하거나 충돌나는 거 외에는 나름 잘 구색을 갖췄어요. 지금 또 이제 모드들도 상당히 괜찮은 모드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플레이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면은 슬슬 후자이트 항복할 때가 되긴 했거든요. 조금 더 여기서 방어해주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저렇게 지금 단신으로 와서 지금 공성 걸 정도로 여기 지금 병력이 없으니까. 영주 애들 190 단신이라고 해도 병력 차이가 뭐 몇 배 난다고 해도 샌드 트루버는 웬만해서 비추천 느려요. 안다냐. 이거 진짜 정발하면 사람들 진짜 많이 사서 하긴 할 거예요. 다들 아직 정발 상태가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발하면 진짜 많이 사서 하긴 할 거예요. 저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영상 찍어놓고 유튜브 올리고. 게다가 듣기로는 이제 반지의 제왕 모드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정박을 하고 이 AI 전투 이 시뮬레이션을 얘네들이 테일즈 얘네들이 개발을 잘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지금 야전은 충분히 퀄리티가 높고,
공성전이랑 수성전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잘 막 세팅을 해놓으면 진짜 재밌게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즐기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플레이 하거든요, 마블트. 근데 수성전은 거의 손도 못 대고 경험도 못 해보고 있으니까 내가 쏙 도시로 들어가면 도망가 버리니까 짐 싸도 빤스런하죠. 제가 오다가도 딴 데로 가고 그런 부분만 좀 바꿔서 설정을 바꿔주면 수성전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만 게임이 정발을 해준다면 진짜 사람들 많이 사서 할 텐데 지금 마블 워밴드 때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배너로드 진입하는 거를 좀 더 컨텐츠 추가되고 메인 스토리 라인도 메인 스토리 라인은 어차피 정발할 때 추가되겠다. 그거 말고 이제 뭐 미션 퀘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화되고 효율이 좋아지고 하면 충분히 얼리 버전에서도 즐길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뭐 있어야 할게 없어서 모두가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면 진짜 모드가 끝장나게 잘 나와가지고 얼리든 상관없이 다 씹어먹을 수 있으면 뭐 대박이고 내가 봤을 땐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보다 네이버 쇼핑에서 그거 약간 편법 같은 느낌의 그런 거라 약간 스팀 아이디 국적 바꿔서 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일반 분들이야 그렇게 해서 플레이 하시면 나쁘지 않은데 저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신 스팀 CD키를 구매해주는 걔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5만원짜리 게임이 저기 뭐 러시아나 좀 뭐 터키 같은 데서 사면 뭐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단 말이죠. 그 나라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게임 가격이 다르게 매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스팀 아이디를 러시아 계정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러시아 구매 가격이 뜨겠죠. 그러면 어차피 달러 계산이니까 러시아에서 뭐 2, 3만원에 사는 거죠. 몇만원짜리 게임을. 약간 뭐 그런 식의 방법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해서 CD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국적 계정으로 선물용으로 사가지고 스팀 CD키 보내주는 걸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을 즐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서는 이러면 더 개이득이지 않나 했는데. 가끔씩 이제 뭐 영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그 언어적인 문제에 이제 제한이 걸리는 게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서 제 돈 내고 제 값 주고 삽니다. 어차피 저는 뭐 어떤 게임이든 한글 패치가 나온다거나 한글이 이제 정식으로 지원된다거나 뭐 그런 게임 아니면 플레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영어 버전으로 된 거 플레이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스토리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놓치는 게 아쉽긴 하죠. 게임은 즐길 수 있겠지만 100% 즐기지 못한다는 언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됐네. 더 넣어줄 게 없네. 지하감
해나가면 뭐지? 병력이 오버됐지 않나? 많이 넘어섰네. 얼마가 넘어선 거야? 65마리? 7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